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그동안 고령자 위주로 접종이 진행됐는데 이달 중순부터는 30세 미만으로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77명이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선 것인데요. 주 중반이 되면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진 탓에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400명에서 700명대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집단 발병 사례들은 학교나 직장, 노래 연습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인데요. 국내에는 총 4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4종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2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당국이 지금 백신 접종에도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30세 미만으로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현재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접종 대상을 젊은 층으로 확대합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30세 미만의 군인과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당국은 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오는 13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계약한 65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오늘 새벽 1시 3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직계약 화이자 백신 6,600만 회분 가운데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 회분이고 현재까지 440만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